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로또 청약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당첨만 되면 몇 억씩 벌 수 있던 그런 시대가 끝난 겁니다. 그동안 로또 아파트에 당첨되셨던 분들 중에도 사실 로또 아파트가 아닐 수 있습니다. 팔아서 현금화하고 그게 내 돈이 돼야 되는 건데 전매 제한 때문에 팔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 집값을 쳐다보기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팔 수 있지만 지금 팔면 최고가 대비해서 몇 억을 손해보는 것 같아서 억울해서 못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팔지 못하면 그건 내 돈이 아닌 겁니다. 2022년 서울과 수도권의 알짜 청약단지들이 사실상 거의 전멸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청약이 있었는데 이러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 나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알짜 청약단지의 정의. 첫 번째 역세권, 두 번째 대단지, 세 번째 학군, 네 번째 가격. 이 네 가지 조건을 어느 만큼 충족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역세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역세권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90% 이상입니다. 사실상 집값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가끔 어이없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청약뿐만 아니라 제가 공인중개사로서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알면서 실수하고 실상은 또 자세히 보면 다 알지도 못합니다. 먼저 역세권을 분석할 때 그 역의 중요도를 체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지하철을 보면 1호선부터 9호선 그리고 분당선 정도가 A급입니다. 그 외에는 일단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전철이나 지하철 본선에 연결이 되기만 하는 곳들 이런 곳들이 말만 역세권이지 사실 역세권으로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서울에 신담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표시는 2호선인데 2호선 본선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실역으로 가려면 반드시 성수역에서 한번 갈아타야 되는 겁니다. 강제 환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2호선의 핵심은 서울의 주요 지역을 순환하는 건데 강제 환승을 해야 한다면 그 자체로 일단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부동산 가시면 아마 이런 말 꼭 들을 겁니다. 여기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은 분명히 맞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역세권이죠. 그러나 그 역의 중요도를 반드시 체크해야 부동산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강남하고 접근성입니다. 여기서 강남은 꼭 강남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강남에는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이렇게 있습니다. 환승 안 하고 다이렉트로 강남 접근이 가능한지 또 강남까지 도착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따라서 그 부동산의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집니다. 좋든 싫든 지금 현재 부동산에 있어서만큼은 강남이 그 기준점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사는 곳은 강남으로 한 번에 못 가도 엄청나게 살기 좋은데 여기 집값 좋은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에 어떤 국지적인 부동산 이슈가 있다면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으나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역세권에도 각 레벨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하철역과 아파트 사이의 거리.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평지인가 오르막인가도 부동산 가격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하철역과 500m인 두 지역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는 평지, B는 급격한 오르막입니다. 당연히 A가 선호도가 높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가격이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B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또 흥분합니다. 그 언덕 매일 다니면 뭐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실상 B지역 사람들도 아파트 팔고 다 A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중계를 해보면 외부의 사람들이 A로 가는 것보다 B지역 사람들이 자기 아파트 팔고 A로 이사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청약을 할 때는 이런 거 굉장히 주의하지 않고 그냥 봅니다. 보통 청약단지를 소개시켜주는 유튜버들도 이런 거 잘 말 안 해줍니다.
최대한 나쁜 것을 잘말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단점 몇개 말해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 그리고 그 아파트 조합원들이 댓글로 뭐 싫은 소리 하고 그럽니다. 아무튼 집을 매매할 때 언덕이냐, 평지냐, 이거는 집값을 좌우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니까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몇 천만 원에서 1억 그 이상의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대단지라고 하면 보통은 1000세대 이상을 말합니다. 사람은 숫자에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에 999세대하고 1000세대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숫자 노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지 여부가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력은 한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명 중에 7명은 대단지 아파트만 보고 소형 아파트 단지는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단지와 중소형 단지는 황금성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제가 중계를 하면서 크게 느끼는 부분인데, 일단 500세대 미만은 사람들이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집을 파는 사람은 저에게 집을 내놓을 때 장점을 줄줄줄 얘기합니다. 뭐 올수리 했고 우리 집이 남향이라서 햇볕도 잘 들고 동네 조용하고 애들 키우기 좋고 어쩌고저쩌고 장점이 한 10개도 넘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을 살 사람들은 소형 평수, 그러니까 소형 단지라고 하면 그 얘기를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고 싶을 때못 팔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싸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대단지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대단지이긴 한데 역세권이 아니다. 또는 너무 서울의 변두리 외곽 지역이다. 이거는 1000세대 아니라 만세대가 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서울의 주요 역세권 300세대짜리 주상복합이 차라리 더잘 팔리고 더 고가입니다. 올해 말 많고 탈 많은 청약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서울의 너무 외곽 또는 수도권이지만 역세권이 아닌 대단지들, 청약에 당첨되고 취소되는 물량이 꽤 많습니다. 잘못 알고 또는 남들이 그냥 좋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청약했다가 당첨되고 나서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긴 합니다. 재당첨 제한이라는 무시무시한 페널티를 감수하고 취소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학군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한50%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즉,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집을 사려는 사람이 있다. 학군이 안 좋으면 집 사는 걸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10명 중에 5명은 된다는 뜻입니다. 이 5명이 누구냐? 바로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이 학군에 따라서 집을 사고 안 사고가 결정이 됩니다. 아파트와 가까운 곳에 초, 중, 고등학교가 있어야 하는데 이거 생각보다 허술한 곳이 많습니다. 그것도 서울에 아주 많습니다. 대단지에 역세권 아파트인데 여기는 왜 생각보다 이렇게 가격이 낮지, 인기가 없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대부분 그 이유가 학군에서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초등학교를 통학하려면 15분 이상 걸어간다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주변에 있는데 고등학교가 너무 멀리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학교에 평판이 나쁘거나 한 경우입니다. 명문 학교나 유명한 학원과 이런 데는 전월세가 주변에 잘 나갑니다. 전월세 가격이 높다면 그만큼 아파트 가격을 밀어올리는 효과가 크다는 뜻입니다. 이거 반대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내가 이거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전세 월세로 사는 건데 전월세 가격이 그 동네 낮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적다는 뜻이고 주거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가격입니다. 분양가.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에 서울에도 당첨 후에 취소가 되는 아파트, 계속 무순위 줍줍으로 나오는 그런 아파트들 수십 채씩, 아니 그 이상 더 많이 막 쏟아지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경쟁률이 1대1도 안 되는 곳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의 이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가격이 전혀 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의 48제곱미터
아파트가 분양가 10억입니다. 단순한 이 사실만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아니, 서울에서 그 가격에 그만한 평수를 새 아파트를 그 돈으로 어떻게 살 수 있어? 바로 이 생각이 폭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주변 아파트 가격하고 분양가하고 비슷하다면 지금은 청약을 하면 안 되는 순간입니다. 묻지마 청약을 하는 시기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주변 아파트 시세의 70% 이하 되는 것들만 골라서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 집들이 부동산 하락기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시기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가 더 떨어지면 나는 그냥 비싼 가격에 새 아파트 내 돈 주고 그냥 산 거 되는 겁니다. 제가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이미 분양을 했어야 하는 그런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아직도 분양을 안 하고 있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 뭐냐? 바로 간보는 겁니다. 분양가 팍팍 올려서 분양하려고 작정하고 지금 기다렸습니다. 정권 바뀔 때까지 기다렸는데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추락한 겁니다. 그렇다고 정상적인 가격에 분양을 하기는 싫고 비싸게 분양하면 폭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고민에 지금 빠진 겁니다. 이러다가 더 늦추면 분양시장이 망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갑자기 서울과 수도권의 청약 물량이 미친 듯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바로 청약제도 개편 이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약제도가 추첨제가 생깁니다.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기존에 돈은 있었는데 청약 자격이 안 돼서 청약을 포기하던 사람들이 청약 시장에 다시 뛰어들 겁니다. 지금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낚시하고 있는 겁니다. 즉, 호구를 더 많이 모아서 그 한가운데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다고 간보는 건데 이때 최대한 비싸게 분양하려고 하는 곳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새로운 호구들이 몰린다면 아마 서울 청약시장 다시 인기 부활 여전 뭐 이런 쓰레기 기사 분명히 나올 겁니다. 주변 가격과 꼭 비교해서 청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울의 알짜 아파트가 비싸게 분양이 되었다 그러면 저도 그 아파트를 소개하겠지만 유튜브에서 여기 좋으니까 무조건 청약하세요 이런 뉘앙스로는 안 할 겁니다. 그냥 조용히 소개해주고 이런 게 청약시장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알려만 드리고 주변 시세를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부동산 타짜는 못돼도 부동산 호구는 되지 맙시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